몸의 일부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무감각해지는 마비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좋은 예방책은 역시 운동입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플루트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47살 김모 씨. 어느 날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 일어났지만 곧바로 다시 쓰러졌는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까지 잃었습니다. 갑자기 뇌출혈이 찾아온 것입니다. 레포트 같은 거를 그런 문제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어요. 그런 거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2년간의 재활 치료로 어느 정도 회복은 됐지만 정상 활동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김 씨같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환자가 지난 5년 사이 24% 늘었고 치료비는 3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가 많은데 6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 80대는 인구 1,000명의 8명이 마비 환자입니다. 마비는 주로 신경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데 일단 발병을 하면 김 씨의 경우처럼 완전한 회복이 안 되거나 매우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마비 가운데 가장 중증인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일어납니다. 뇌에 피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30분씩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40대 이하는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게임형 운동이 좋고 50대 이상은 요가나 태극권 같이 템포가 느리면서도 전신을 쓰는 운동이 좋습니다. 뇌혈관으로도 많은 혈류가 흐르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혈관을 묶인 때를 씻어내는 깨끗한 청소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2차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에 혈관이 더 이완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물입니다. 또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관 경색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환자들은 염분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